자, 김도헌 통문장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 대신 왔어요? 히어. 더 맨이요. 더 맨. 계속해서. 네. 해. 아. Then. Then. He eats. Eat. Their brain and flesh. Okay, 그래서 brain 셀수 있어요. Okay, 사람들이니까 뇌도 여러 개. Flesh 살이란 뜻인데 셀수 없어요. Okay.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요? When?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더즈요. 하다시 더즈.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니까 그가 피부를 He bites their skin. 오케이. After, after. 오케이. 뭐라고요? After he bites their skin. Okay, after는 접속사로서 무슨 뜻을 갖고 후에. 있어요? 너무 후에. Okay, 접속사는 접속사 뒤에 뭐가 온다? 하다시가. 누가 다가온다. 하다시도 물론 있는. 누가 다가오고 다짜 떼버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뜻으로 바꾸니까 after he bites는 무슨 뜻인데? 그가 문다요. 네, after he bites는 그가 문 후에. 후에 됐습니까? 물고 나서 뇌와 살을 파먹는다. 어우 무서운 놈이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정체를 묻습니다. Is he ghost or vampire? 오케이. Is he ghost or vampire? 오케이. 밑줄 끄는 건 뭔지 알지? 어디가 틀렸게 확인했나요? 그는 귀신이나 흡혈귀인가요? Is he ghost or vampire? 못 찾았으면 다음. No, he is a zombie. He's a zombie. 어, 이건 맞았는데? 이건 맞았는데. 아, 어디 안 붙였나봐요. 그래서 위에 거 어떻게 해야 돼? He is a, is he a ghost or vampire? Okay. 무슨 시? 이놈 시요. 세수? 있어요. 뻔하게 몇 명이야? 한 명이요. 됐습니까? 네. 어, 있어야 되겠죠.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He doesn't alive but he never really dies. 됐나? Dies though. 아, dies. 오케이. 안녕. 어디가 틀렸게? 아, 그는 살아있습니다. 온라인에 살아있으니까. 귀신이요? 아니요, 그는 좀입니다. 샴푸, 거짓말, 온라인. 그는 살아있지 않을까? 네. 이 다섯은? 네. 살아있네요. He doesn't live인가요? 응? He doesn't live인가요? He doesn't live? 이렇게 해도 되겠네. 이렇게 해도 비슷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뜻은 전달되겠네. 이렇게 하면 맞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왜 맞죠? 이렇게 하면 왜 맞는 표현이? 물론 정확한 뜻은 아니지만 규칙상 문법이라고 하는데 문법 규칙상은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맞는 문장인데 이거 live의 뜻이 뭐예요? 살아있는 아 살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야? He doesn't live. 그는 살지 않대요. 그는 살지 않는다니까 똑같은 네.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문법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왜 틀릴까? Alive가 살아있는이라고 그러지. 그러면 그게 뭐 어쨌는데? Alive가 살아있는이라는
살아 있는 이란 어떤 시니까 하다시 더즈가 아니고 비동사나 그런 게 와야 되세요? 그럼 그는 살아 있지 않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 He isn't. 그래. 무슨 he doesn't alive야? He isn't alive지. Alive 어떤 시인데? 네. 됐습니까? 네. 그는 살아 있니? Is he alive? Is he alive? No, he isn't alive, but he never really dies. Yeah. Okay,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 아, 누가 다니까 비동사요. Oka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 하다시 더즈요. 여기에 들어있죠. Okay, 계속해서 So, the nickname 잠깐만 Nickname of the zombie The zombie is the walking dead. Good. 오, 잘했어요. 됐습니까? 좀비들이 walking dead야. 좀비들의 별명이 walking dead야. 좀비들의 별명이니까. 오케이. 얘는 뭐 해주는 말일 뿐이야. 꾸며주는 말. 어떤 시일 뿐. 예. 앞만 길어봤자. 앞만 길어봤자 이지요? 오케이. 그것들은이야 별명이란 말이죠. 별명이 걸어다니는 죽은 사람들이란 얘기니까 그것이 얘가 주인공이지. 얘가 주인공 아니에요. 예. 얘는 뒤에서 꾸며주는 무슨 시? 어떤 시요?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이지요? It is the walking dead라는 거. It is the walking dead. 오케이, 좀비즈. 오, 이거 여러 개 다 복수형이다. 나 영어 잘해. 이거 복수형이니까 여기는 R가 와야, R가 와야 돼. 이러면 틀립니다. 예.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이번엔 편집글로 바뀝니다. Dear. Dear. Mrs. Mrs. Brown. 오케이. 그래서 편지 쓴 사람이야? 편지 받는 사람이야? 받는 사람이요. 오케이. 글의 종류는? 편지요. 영어로? Letter. Letter. 자기소개합니다. I'm Josh. I'm Josh. 아이고. A middle school student. student. 오케이. I have a... What are those? I have a... Problem. I have a problem. Okay. It is my best friend. Michael. Okay. 그래서 이거 뭐 대신 왔어? What are those? 그 problem이요. 그 고치거리는. The problem is My best friend, Michael. The problem. Is your kind? Hey, 이 대답 듣고 싶어. 그 고칫거리.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그러면 뭐라고 물으면 돼? Who is the problem? Who is the problem? 또는 what is the problem? Hey. 그러면 이 is은 둘 중에 뭐야? 대동사요. 네, 대동사요. 대동사? 아, 동사? 하다시 대시 왔다고? 아니요. It 뭐하고 뭐 있어? 두 가지 종류. is은 인칭, 아, is은 비, 비인칭 주어하고 인칭 주어요. 인칭 대명사. 비인칭 주어하고 인칭 대명사 중에서 인칭 대명사. 인칭 대명사. 네. 그는 매우 웃깁니다. He is very funny. He is very funny. 어찌였던? 아,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는 어떠니? How is he? How is he? He is very funny. He makes A lot of jokes. He makes a lot of jokes. Yeah.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야?
많은 농담들을 만들 많은 농담을 농담. 한다. 많은 농담들을 만든다. 그럼 이래다 뜯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으면 돼? 비가 무엇을 오. 오케이. 그거 뭐 하니? 그랬더니 농담 많이 해요. 이러겠네요. 그럼 무엇을 합니까? 뭐라고? What does he do요? 와우. 와우, 두 안 빼먹고 잘했네. 오. 멋지다, 도훈이. What does he do?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he do? 했더니 he makes a lot of jokes. 오케이, 계속해서 His friends His 아이고 Friends And I laugh a lot His jokes at 빼먹으면 안 된다 했어요. 네, 네. 에피소드요. 오케이. 누가다. 누가 그의 친구들과 내가 뭐한다? 웃는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아니 그의 친구들과 나는 웃는다. 하다시 두요. 그렇지. 래프의 뜻이 뭐야? 웃다요. 오, 왜 하다시 두야? 왜 하다시 두냐면 his friends와 I 남만 기도봤자 we. 와우, we laugh a lot.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everybody likes him. likes him. 자, 모든 이들 everybody는 안만 기도봤자 절대로 they 하면 안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네. 뭐 보고 할 수 있어? 데이 하면 안 된다는 거. 더즈 보고. 이 더즈 들어있죠. 예. 됐습니까? 예. 뜻은 모든 사람들이지만 얘는 안만 길어봤자. 히는 안만 길어봤자. 아, he or she. he or she. 그 또는 그녀. 네. 한 명이야 여러 명. 한 명. 어법적으로, 규칙적으로는, 의미적으로는 여러 명이지만. 문법 규칙적으로는 하나로 생각한다, 여럿으로 생각한다. 하나로 생각한다. 예. 그래서 여기 does가 들어 있어야 돼. 네. him은 누구 대신 왔어? him은 마이클이요. 오케이. 그래서 but this these days he makes off my hairstyle. 붙였어야 되지? But these days he makes up my hairstyle. 나의 헤어스타일은 그건 아닌데. 오케이, 시간이 좀 애매하네요. 애매해요? 네, 오늘 일단 여기까지 보면 되겠고요. 네. 3분 정도 했으니까. 오케이. 다음 시간에 마무리할 거고요. 틀린 거 다시 공부해 오세요. 네.